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칭과 반말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칭과 반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존칭과 반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칭을 하면서 존경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존칭과 반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존칭을 붙여야 되고 또 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반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존칭이라는 것은 존경하면서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말은 뭡니까? 반말은 좀 낮은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할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또 양반이 또 쌍놈에게 좀 반말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이제 있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이것을 좀 가리면서 좀 구분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존칭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먼저 존칭에 대한 반말에 대한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는가?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존칭과 반말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영어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헬라어, 이제 그리커요. 그 다음에 또 뭐 시부리 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오직 우리 한국말에 분명히 존칭과 반말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칭을 해야 되는가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여 하면 예, 우리가 주여 우리가 부를 때 선생님이여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선생님 아버님 대개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 부르게 되죠. 또 예수 예수가 예수를 뭐 이렇게 하죠. 예수님 예수님 예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성령님 이렇게 존칭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몇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기 전에 먼저 이 삼위일체 존칭에 대해서 통합적인 한국의
대한예수교 통합측 거기에서 가결된 이 기독교 용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주여, 주님, 예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존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내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문화는 이 분도를 호칭할 때 남자의 사용을 님자의 사용을 엄격하게 가르친다. 특히 자신이 섬기는 신의 존재를 호칭할 때는 님자 또는 그 이상의 존칭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불교의 신도들은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이 철저히 님자를 사용하여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의 기독교는 한 하나님이시되 그 위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가 동격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논쟁이 활발히 전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는 제2위격 예수님의 신성 문제가 확정되었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는 제3위이신 성령님의 신성 문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에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삼위는 동격이신데 어느 위에는 님자를 붙여 호칭을 하고 어느 위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호칭할 때도 님자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모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성령님의 역사로 언어의 순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제86회 2001년에 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존칭입니다. 주님에 대한 존칭. 주여, 오늘날 기도하면서 제 3창 하자고 하죠. 주여, 주여, 주여 3창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는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역성경, 개정, 킹제임스성경, 또 공동번역, 또 우리말 성경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존칭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여기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주님, 예? 주님으로 고쳐야 되죠.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님. 왜 성경이 이렇게 존칭에 대한 것들이 바로 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존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떤 때는 존칭을 붙였다가 어떤 때는 반말을 했다가 이렇게 개념이 없이 성경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봅니다. 또 킹제임 성경도 봅시다. 킹제임 성경도 주여, 여기도 주여,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 한번 봅시다. 공동 번역 성경은 그때의 나병 환자가 하나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님은 이 공동 번역 성경은 존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와 같이 존칭과 반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이와 같이 존칭을 붙였습니다.
또 표준 성경이죠. 표준 성경. 여기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절하며 주님 하고 존칭을 붙여주죠. 왜? 우리나라 어법의 주요라는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존칭을 붙이는 겁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죠? 주님 이렇게 존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우리말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존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반말을 해요. 반말을 해. 이게 또 문제라. 그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개념이 없어요. 존칭에 대한 개념이 없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주를 주님을 로마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개정 성경을 보면 주를 예수님을 주를 말이 안 맞는 소리죠. 주를 주님을 개성경에도 주를 주님을 이렇게 해야 존칭이 되는 것입니다. 자, 킹제임 성경도 봅시다. 킹제임 성경도 우리 주를 킹제임 성경도 주를 이렇게 나와요. 킹제임 성경은 주님에 대한 것을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존칭을 안 붙였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것은 다 존칭을 붙였고 성령님에 대한 것도 존칭을 붙였는데 킹제임 성경은 주님에 대한 것은 존칭을 안 붙였어요. 자,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공동 번역 성경, 아까는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 예수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반말로 해버려요.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을. 자, 표준 성경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를, 예수님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존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외에 주님의, 주님, 시편 40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개정을 보면 내가 주의, 주님의, 그 주님의 이렇게 나와야지. 주의 존칭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의 주님의, 그 다음에 또 밑에 주의 주님의, 전부 주의 이렇게 나와요. 개역성경도 주의 전부 주의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이걸 존칭으로 들어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킹제임 성경도 봅시다. 킹제임 성경도 주의 전부 주의예요. 주의 전부 주의. 그 다음에 공동 번역 성경은 좀 다르게 나오죠. 당신의 주님의를 당신의 정의를 내 마음속에 숨겨두고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당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뭔가 당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존경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우리 함부로 당신 뭐 이런 식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성경 보세요. 주의 전부 주의라고 했어요. 아, 반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을 봅시다. 거기도 주의 전부 주의라고 했어요.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없어. 존칭에 대한 개념이 없이 번역을 했음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은 존칭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개정에 보면 요엘서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누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존칭을 붙이면 안 되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자, 개역 성경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자, 여기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게 존칭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존칭에 대한 것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킹제임스 성경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출하여 받은 주가 말한 대로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존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표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주께서 존칭이 들어간 거예요. 괜찮아요.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주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여기는 내가 조금 잘못한 거예요. 그냥 여기 주님이를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요엘서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우리말 성경도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여호와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자신을 존칭을 붙이면 안 되죠. 사도행전 2장 21절도 마찬가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다면 내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받는다는 건 선물이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것이지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 번역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이사야 55장 1절 여호와여 주님은 이게 주님은 이렇게 나와야죠. 주는 이거 뭐 주는 주를 또 잘못했죠. 주님을 주의 주님의 주는 주님의 존칭이 싹 빠져버렸어요.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죠. 주는 주를 주의 다 빠져버렸어요. 다 주님은 주님을 주님의 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겠죠. 킹제임스 성경도 보세요. 주여 주님 주는 주님은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다음에 존칭이 딱 들어가. 주께서.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그 존칭에 대한 개념이 없이 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를 주님을 주의 주님의 주께서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공동 번역 성경 야훼 주님 나의 하느님 예,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은 범신론자들이 붙이는 하나님의 호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주님은 예전에 정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성경을 봅시다. 주님. 자, 표준 성경은 어떻게 나오죠?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존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딱 그 다음 넘어가서는 주를 반말을 해버려. 주의, 자, 반말이죠. 자, 우리말 성경을 봅시다. 우리말 성경은 주는 여호와 주는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주님을 그 다 반말이죠. 그래서 표준 성경은 존칭을 붙이기는 했는데 그 다음 그 구절의 내용은 반말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개념이 없었다. 개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데.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존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와 주 예수님과 빌립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개정은 주 예수와, 예수와가 뭡니까? 예수와. 예수님과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의 있음을 들음이니. 자, 개역성경 똑같습니다. 예수와, 예수님과. 자,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님과 정확하게 존칭을 붙였어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네가 존칭이죠. 공동 번역 성경을 봅시다. 그대가 주 예수를, 공동 번역 성경도 존칭을 안 붙였죠. 그 다음에 표준 성경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를 반말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 예수와, 그 예수와 예수님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여, 예수여, 마가복음 1장 24절에는 말씀인데, 자, 개정은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 우리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마귀가 뭔지 알아? 예수님을 더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자, 개역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킹제임스 성경을 봅시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뭐 때로는 예수님 이렇게도 번역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그 다음에 공동 번역 성경은, 자, 보세요. 공동 번역 성경은 나자렛 예수님 존칭을 붙였어요. 존칭을 붙였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왔다 갔다요. 표준 성경을 보세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내 우리를 간섭하네. 자, 우리말 성경을 보세요. 우리말 예수야, 예수, 예수님. 예, 우리가 다, 저는 좀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시는 좀 생각. 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면서 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 좀 의아스럽습니다. 자, 예수를,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개정을 보면 예수를, 예수님을 해야죠. 주로, 주님으로 이렇게 해야죠. 주로가 아니죠. 개역성경 예수를, 예수님을 주로. 이제 개역성경과 개정은 거진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한번 봅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존칭이죠. 조심해야 돼요. 자, 공동 번역성 예수는 여기도 반말이라 했죠. 반말, 예수를 반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존칭을 붙여야 됩니다. 표준 성경에도 예수는, 예수님은, 우리말 성경 예수를,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 이렇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존칭을 붙여야 마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여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예수의 다 존칭을 안 붙였죠. 개역 성경에도 바로 존칭을 안 붙였어요. 바로 예수의, 예수의, 예수님. 킹제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존칭을 붙였어요. 존칭을 붙였어요. 공동 번역 성경 예수의 반말을 합니다. 예수의 전부 반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성경 예수의, 여기도 반말. 예수님의, 이렇게 해야죠. 예수의, 자, 예수님의.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도 예수의, 예수의
전부 반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또 예수가라고 합니다. 예수가. 아니, 무슨 뭐, 자기 아들입니까? 어? 친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보시면, 찬송가 390장, 새 찬송가요. 528장, 325장을 보면은 여기에 반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존칭을 붙이면서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사도행전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개정,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거기도 똑같이 반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예수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킹제임 성경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존칭이 들어가죠.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정확하게 존칭을 붙여줬습니다. 이제 킹제임 성경은 주님에 대한 것은 존칭을 안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이렇게 잘 존칭을 붙여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나와요. 또 예수가, 예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성경도 뭐 그리스도께서, 자, 여기서 표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존칭을 붙입니다. 그렇죠? 존칭을. 또 그런데 밑에 가서는 존칭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렇게 해버려요. 예수가 이렇게 내버려요. 그리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예,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이게 다,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란 말이에요. 존칭을 붙였다가, 반말을 했다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좀, 예? 자세하게 보시면서 읽으실 때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전부 존칭을 붙이면서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하나님이라면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뭐가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를 많이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인간은 참을 수가 없죠. 누가, 어린애가 저한테 반말하면, 저 싸가지 없는 놈이, 이렇게 나오죠.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죠. 혼내줘야지. 근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반말해서는 안 되죠.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말 성경도 보세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 개정을 보면 예수는, 개역도 예수는 전부 반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존칭을 붙여야 마땅합니다. 킹제임 성경 한번 봅시다. 킹제임 성경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거 존칭을 붙여줬잖아요. 존칭을. 자, 그러면 공동 번역 성경을 봅시다. 공동 번역 성경도 예수께서는 존칭을 붙여줬잖아요. 존칭을 붙여줬잖아요.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존칭에 대해서 잘 번역이 되었는가 이걸 보자는 것이죠. 제가 어떤 성경이 좋고 나쁘고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성경을 가면 예수는 여기도 존칭을 붙이다가 또 반말을 해버려요. 우리말 성경도
예수는 전부 반말로 넘어갑니다. 예수와 예수님과 예수와 예수님과 그의 그분의 여기에 보면 그의 예수님을 향해 그의가 뭡니까? 그의 그분의 이렇게 나와야죠. 그분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개혁성경 예수와 예수님과로 존칭을 붙여야죠. 그 다음 똑같죠. 개정이나 개혁이나 바로 그의 그분의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킹제임 성경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또 공동 번역 성경도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와 존칭을 하다가 또 이렇게 딱 반말을 해버려요. 예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 그래서 예수와 전부 반말이죠. 표준 성경 보시 예수와 여기도 똑같아요. 예수. 그런데 표준 성경에는 여기 그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존칭을 붙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 없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존칭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 성령님에 대한 존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손 들고 성령이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인격자 하나님한테 함부로 반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하게 성령을 무슨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을 아니고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성령님을 함부로 그렇게 물건 부르듯이 예? 부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 사도행전 5장 3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님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 성령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이렇게 나왔죠. 개혁성경 봅시다. 개혁성경도 성령님을 성령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반말로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성경을 봅시다. 킹제임성경 뭐라고 했죠? 자, 네 마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이 킹제임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존칭을 붙였죠. 그 다음에 공동번역성경은 성령을 이것도 똑같이 반말로 합니다. 표준성경도 성령을 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자 성령을 전부 반말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성령의가 성령님으로 성령님 이렇게 존칭을 붙여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4절 개정을 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성령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 반말이죠. 개혁성경도 성령이 성령이 똑같습니다. 개정하고 킹제임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존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도 봅시다. 성령으로 성령이 전부 반말입니다. 새 번역 표준 성경도 성령으로 전부 성령이 다 반말이죠. 성령으로 다 반말입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존칭을 붙여주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없어. 어떤 반말을 했다가 어떤 존칭을 했다가 이게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번역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는 게 성령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존칭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 내 이름은 성령이라고 반말을 해버렸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 센텐스 문맥이 안 맞잖아요. 성령님이 하든가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와죠. 개역 성경도 똑같죠. 개정하고 성령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킹제임 성경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정확하게 존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여기도 반말이 되어버린 성령이. 그 다음에 표준 성경도 성령이. 우리말 성령은 여기에서 존칭을 붙여줍니다. 자, 우리말 성경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며 이제 우리말 성경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성령이 성 이렇게 존칭이 없이 이게 뭐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이 번역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령님을 사도행전 1장 이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란 말이 안 맞는 수죠. 무슨 물건입니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 봅시다.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라. 성령님 정확하게 존칭을 붙여줬어요. 공동 번역 성경은 성령님 힘으로 이렇게 존칭을 붙여서 해야 되겠죠. 표준 성경도 성령님 힘으로. 또 우리말 성경 성령님을 통해 명령하신 후 성령을 통해가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 자 삼위일체에 대한 성구 요한일서 5장 1절 8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있으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자, 개정은 증언한 이가 셋이니 개역성경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공동번역성경은 증언자가 셋 있습니다. 자, 표준성경은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자, 우리말 성경은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삼위일체에 대한 성구가 어떤 성경이 바르게 삼위일체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있죠? 킹제임 성경만이 제대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신다.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이 곧 누구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분은 뭐라고요?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그게 일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은 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분. 아니에요. 세 분이신데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이게 이 사람이 일체라는 말입니다. 자, 개정 보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 무슨 말이에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래요. 그 셋이라는 건 뭘 말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는 것인데 정확하게 그런 말이 없어. 그냥 증언하는 이가 셋이래. 개혁성경으로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건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 여러분들 증거가 맞아요. 증언이 맞아요.
증거로는 완전히 어떤 어? 법정에서 내 어? 물질을 가지고 내 어떤 문서를 가지고 이게 판사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는 뭡니까? 내 말로 진술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증언이지 증거가 아니에요. 모든 개역 성경은요 전부 증거라고 말을 해요. 증언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예? 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 자, 성령님이니. 그래, 성령님이라고 해야죠. 성령은, 성령님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죠. 우리말 성경도 보세요. 우리말 성경도 우리말을 고쳤으면 제대로 증거,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왜 증거라고 합니까? 개역 성경, 개정 성경에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증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증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걸 고쳤어요, 개정은.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을 고쳤다고 하면서도 안 고쳤다, 이 말이에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렇게 한국말도 잘 알고, 문법도 잘 하는 분들이 이 성경을 예? 다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제대로 번역을 했어야죠. 증거와 증언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존칭과 반말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을 읽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존칭을 붙이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걸 보면은, 자, 킹제임스 성경은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개정은 성령, 성령님과 이렇게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것도 삼위일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성경도 증거하는 이거는 증거라고 해서 증거는 전부 증거라고 해요. 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것도 삼위일체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공동성경도 성령과 성령님과죠.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서로 일치하니라. 이것도 삼위일체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표준성경도 성령님과 이렇게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그 다음 우리말 성경도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잘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이렇게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성신님, 성신이 오시옵소서. 옛날에는 성신이라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학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안 맞냐면은 성신이라는 거룩한 신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신. 그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신이 아니고 이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해야 되지 성신이라고 하면은 용어에 맞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에 대한 존칭을 한번 봅시다. 자, 그를 여러분들 로마서 9장에 지금 내용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진 않지만은 그를 그분 그분이라고 해야 되죠. 그분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죠. 그가, 그분께서, 그분이. 사도행전 2장 23절, 로마서 6장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로, 그분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분으로, 로마서 1장 5절. 그가 말이죠. 그분의, 그분이. 로마서 5장 9절. 그의, 그분의. 저를 저하고 그를 제대로 이렇게
개혁성경은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저라는 말은 나를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내 자신을. 제가 이렇게 저희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상대해도 저희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들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를 하면 안 되죠. 그분에 대해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존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신학적인 것을 놓고 논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바이블, 하나님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번역된 성경이에요, 전부 다. 오리지널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예? 하나님이 주신 원본, 자필 원본은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예? 그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전수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번역본으로 나온 거예요. 이 번역본은 그 사람마다 번역한 사람의 사상과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어가 틀릴 수도 있고 내용이 또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본 가지고 성경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왜? 이 번역본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줄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역이나 무슨 창조론이나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다 맞습니다. 뭐 단어와 또 때로는 그 용어가 때로는 틀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단어가 하나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존칭을 붙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꼭 존칭을 붙이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찬송을 부를 때도 제발 존칭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땅끝 지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증인으로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번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칭을 예수님에 대한 존칭, 성령님에 대한 존칭을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부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